때부터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셔야 돼요. 봉우리를 백옥 동명과 같은 무생물에 빗대요. 자, 백옥이라 동명은 바다요. 이런 건 무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한번 A로 가볼게요. 부용을 꽂은 것 같고 백옥을 묶은 것 같다. 여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동명을 박차는 듯이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봉우리가 마치 뭔가가 동명을 박찬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봉우리를 동명으로 빗댄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.